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.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.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. 자,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. 아주 옛날 저 유대 땅에 돈이 아주 많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.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된 목걸이를 늘어뜨리고 그리고 옷도 비싼 옷만 입고 그리고 날마다 잔치를 벌렸어요. 맨날 술을 마셨어요.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. 오늘도 잔치를 벌렸으니 사람들이 오면 실컷 먹어야지. 맛있는 고기와 그리고 맛있는 술과 그리고 맛있는 음료수가 잔뜩 있어요. 자, 이제 들어가서 잔치 준비를 해야 되겠다. 그런데 이 동네에는 정말 정말 가난한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.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어요. 나사로는 아주 아주 가난했어요.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때는 3일씩 아무것도 못 먹고 굶기도 했어요. 또 병이 걸려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집에서 끙끙끙끙 하고 앓았어요. 아유, 그럼 나사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지요? 네. 네, 한번 볼게요. 아파요.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. 약 살 돈도 없어요. 배가 고픈데 여기서 밥 좀 얻어 먹어야 되겠어요. 부자 아저씨, 부자 아저씨. 아, 누구야? 지금 술 마시는데. 넌 누구야? 저는 나사로예요. 이게 뭔 거지 같은 녀석이야? 거지 같은 녀석이 아니고 거지입니다. 아이고, 야, 이 녀석아. 여기 뭐하러 왔어? 밥 좀 달라고요. 뭐? 너한테 줄 밥이 어디 있어? 다 내 거야. 아저씨는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조금만 주세요. 안 돼! 너한테 줄 밥은 없어. 빨리 가! 에이, 더러워. 냄새가 나는구나. 네, 그런데 이 부잣집에는 개들이 많이 있었어요. 나사로의 몸에 상처에서 흐르는 고름을 개들이 와서 핥곤 했어요. 저리 가, 저리 가. 저리 가, 귀찮어, 저리 가. 불쌍해요, 안 불쌍해요? 불쌍해요. 어느 날 나사로는 배가 고프고 몸이 너무 아파요. 하나님,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. 오우, 나사로가 그만 죽었어요. 불쌍해요. 바로 그때였어요. 예, 누군가요? 천사요. 천사가 나타났어요. 나사로야, 나사로야. 천사님? 나와 함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같이 가자. 나 같은 냄새나는 거지도 천국에 갈 수가 있나요?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갈 수가 있단다. 예수님 믿기를 정말 잘했다. 예수님 감사합니다. 아, 나를 따라오너라. 어린이 여러분, 여러분들도 잠깐 날아와요. 어린이 여러분, 날아와요. 네, 이렇게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.
그런데 부자 아저씨도 죽었어요. 100년이고 1000년이고 떵떵거리면서 살 것처럼 보였는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. 갑자기 왜 머리가 아프지? 갑자기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네. 얘들아, 내가 이상하다. 부자야, 나와 함께 가자. 어서 일어나라. 누구세요? 보면 모르냐. 나는 지옥에서 온 마귀님이시다. 내가 왜 지옥을 가요? 너는 살아생전에 지은 죄가 많고 더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 지옥에 가야 되느니라. 싫어요! 가요! 내가 왜 지옥을 가요? 무서워요! 나 안 가요! 가기 싫어도 가야 해! 싫어요! 안 간단 말이에요! 제발 부탁해요! 나 지옥에 안 가게 해주세요! 가자! 무서워요! 이러지 마세요! 살려줘요! 어린 여러분 나 좀 살려줘요! 네, 이렇게 부자는 죽어서 그만 지옥에 가고 말았어요.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과연 어떤 곳에 가게 되는지 궁금해요? 안 궁금해요? 궁금해요. 그렇다면 우리 거지 나사로가 간 아름다운 천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. 와, 여기가 어디야? 어린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? 천국이야. 와, 야 천국이다. 와, 이곳이 너무너무 아름답다. 와, 예수님 믿기를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아, 예수님 감사합니다. 예수님 감사합니다. 예수님 감사합니다. 예수님 감사. 할아버지 누구세요? 아이고. 나는 아브라함이니라.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에요? 안녕하세요. 그래. 그동안의 고생이 참 많았구나. 자, 이 천국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자꾸나. 그런데 천국엔 왜 홈플러스가 없어요? 홈플러스도 없고 이마트도 없고 다이소도 없어요. 그런 게 왜 필요해? 배가 고프면 먹을 거 사러 가야 되잖아요. 하하하하. 전국엔 그런 게 필요 없어요. 봐라, 이렇게 먹을 게 천지야. 와, 정말 먹을 게 엄청 많네. 이걸 따 먹으면 돼요. 이거 한 개만 먹어도 영원히 배고프지가 않단다. 생명과야. 우와, 근데 천국엔 왜 병원이 없어요? 아니, 병원은 또 왜? 코로나 걸리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. 전국에는 코로나가 없어요. 예? 전국에는 병원이 필요가 없어요. 아프지가 않아요. 우와, 이곳에서는 감기도 안 걸려요. 그럼 내가 여기서 도대체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? 그래, 몇 년 동안 살 수 있을 것 같니? 100년이요. 에게게, 겨우 100년. 응? 그럼 1000년이요. 에게게, 겨우 1000년. 그럼 100만년이요. 에게게, 겨우 100만년. 그러면 1000만년이요. 에게게, 겨우 1000만년. 그러면 도대체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? 알아, 이 천국에서는 네,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. 아이고.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. 뭔데? 부자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? 지옥 갔어요. 어?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? 끔찍한 곳이에요. 나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. 뭐?
아유, 거길 뭐하러 구경해? 아브라함 할아버지. 안 돼. 할아버지, 할아버지. 안 돼. 아, 조금만 구경시켜주세요, 할아버지. 어린이 여러분들도 좀 보고 싶어요? 네. 딱 5분만 보여줄 테니까 나중에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. 네. 그럼 따라오도록 해라. 어린이 여러분, 빨리 따라와요. 어린이 여러분, 저 지금 지옥 빨리 따라와요. 이리와요.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지옥의 구경을 가게 되었어요. 아,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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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아,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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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아,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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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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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, 너무, 너무 뜨거워. 이렇게 지옥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, 하나님을 믿을 걸, 교회를 잘 다닐 걸. 내가 돈만 많다고 쾌락만 즐기다가 이 지옥에 들어오게 되었구나. 살려줘요, 제발 살려줘요. 바로 이때 천국이 보였어요. 아, 여기는 천국이 아닌가. 아버지 아브라함이요, 그 옆에 있는 것이 나사로가 아닙니까? 네, 맞아요, 나사로예요. 나사로야, 너는 어떻게 돈도 없는데 천국에 들어갔니? 저는 예수님을 믿었걸랑요. 아, 아브라함이요,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 주세요.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. 안 된다. 왜요?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지옥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곳으로 올라올 수도 없느니라.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. 왜? 나사로가 가서 우리 식구들에게 전도를 하게 해주세요. 나사로가 전도하면 우리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서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. 그것도 안 된다. 왜요? 저 세상에는 목사님, 전도사님, 장로님, 교회 선생님 그런 분들이 오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느니라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. 아, 나 좀 살려주세요. 이미 때가 늦었느니라. 이렇게 뜨거운 지옥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걸, 내가 교회를 다닐 걸. 아. 자, 어린 여러분, 천국에 가고 싶어요? 지옥에 가고 싶어요? 천국이요. 네, 그렇죠. 지옥은 한번 가면 나오질 못해요. 죽지도 않아요. 잠도 못 자요. 먹을 것도 없어요. 마실 것도 없어요.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봐요. 끔찍해요, 안 끔찍해요? 끔찍해요. 하지만 천국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야. 교회도 안 다니고. 우리 어린이들은 꼭 예수님을 믿고 저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기도합시다. 예수님 감사합니다.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었어요. 우리 어린이들은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도와주세요. 그래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잘 믿어 꼭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 원하는
우리 어린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. 아멘.